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앙입니다. 오늘 1월 9일 화요일인데요. DS 단색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바로 꺾여버리면서 윗꼬리가 달린 채로 마감했지만 이러한 흐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앞으로 턴어라운드 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지금 자리에서 정확하게 대응만 하시면 앞으로 DS 단석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 DS 단석 앞으로의 방향성과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 단소의 경우에는 최근 IPO 섹터의 대장 종목으로 엮였었는데 이상하게 IPO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당일 상한가로 마감하고 바로 다음날에 신고가 찍은 뒤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50%가량 폭락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왔냐? 간단합니다. IPO, 신규 상장 섹터에 엮여 있었지만 IPO 섹터 중에서 3대장, 첫 번째로 에코프로 머티, 두 번째로 LS 머트리오즈, 마지막으로 DS 단석. 자,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와 섹터의 수급이 같이 돌 때는 대장 종목들이 가장 먼저 수급이 확보되고 두 번째로 2대장이 그 다음 수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DS 단석의 경우에는 만약 IPO 섹터의 수급들이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트리오즈에 집중되면 DS 단석의 매수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PO 섹터에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이틀째부터 LS 머트리오즈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동안의 낙폭 흐름이 연출됐다. 자, DS 단석의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10만원 부근이었습니다. DS 단석의 공모가는 10만원 부근이었는데 현 위치에 2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죠? 자, 이렇게 지지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 앞으로 10만원 부근까지, 이 공모가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정말 현실적으로 DS 단석의 흐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두산로보틱스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신규 상장 당일 강한 돌파 흐름 보이다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졌고 공모가 부근인 32,000원까지 빠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턴어라운드 흐름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했어요. 자, 이렇게 신규 상승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올 때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올 경우 턴어라운드 구간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S 단서의 경우에도 앞으로 공모가 부근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공모가 부근에서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올 때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되면 앞으로 지난 전고점 부근인 49만원은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DS 단석의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DS 단석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폐배터리 사업이죠. 자, 이 폐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이내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략 5년 전인 2019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상용화됐습니다. 상용화됐던 전기차 시장에서 출고됐던 전기차들이 폐차되거나 아니면 차량이 교체되는 시기, 이게 바로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DS 단석의 경우에는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1년에서 2년 이내로 전기차 시장의 붐에 일어났던 전기차들이 폐차되거나 교체되는 시기, 이 시기에 맞물려서 DS 단석의 폐배터리 사업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만약 DS 단석이 이렇다 할 실적을 뽑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상용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두산옵틱스의 경우에도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인수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대략 700%가량 올라갑니다. 즉, 아무리 낙폭 흐름이 확대돼도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지지 흐름을 받음과 즉시 재료에 의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면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온다는 점,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DS 단서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지난 12월 26일날 신고가 찍던 날 47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IPO 섹터 수급들이 에르스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47만원 신고가 찍던 날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채울 시간으로 DS 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문자나 안 보내서 아직도 DS 단석으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만 이렇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DS 단석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두산로보틱스와 같이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앞으로 나올 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DS 단석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DS 단석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DS 단석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고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 흐름 분명히 나오며 턴어라운드 시세 연출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 두산로보틱스와 같이 연출되면 이 상승 임펄스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DS 단석 보유자 여러분들 혹은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을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DS 단석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DS 단석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며 공모가까지 폭락했을 때 지지 흐름 받고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반등 흐름 나왔을 때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흐름 나오고 시세 다시 꺾여버리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DS 단서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지지와 저항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가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공모가 부근까지 빠지더라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응만 하신다면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DS 단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점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DS 단석의 매도가를 잡을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DS 단석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DS 단석의 보호배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DS 단석 반등 흐름 나올 때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절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DS 단석에 확실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DS 단석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면서 최저점 구간 형성 될 때 정확한 대응 방법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정확한 매집 단가로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로 DS 단석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냥 무료로 DS 단석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 제왕과 함께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확실하게 공략한 다음 DS 단석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닉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닉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닉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닉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닉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닉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닉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닉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닉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